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키는 사이코패스는 그 시간을 지키면 최대한 시간 끕니다. 예호. 호니짱. 어? 왔어요. 호니짱. 호니짱. 호니짱 그거 먹어. 왜 그래지 더 괴롭힐 수 있지 호니짱. 호니짱 어디가?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제가 만든 자작곡 은간은 아름다워라는 노래입니다. 별로 안 아름다워 보여요. 어쩌라고 네 얼굴이요. 슬슬 벤종스요? 아 이게 뭐예요? 무슨 컨셉이야? 컨셉 아니에요. 화나게 하지 마세요. 사춘기신가요? 뭔 소리야?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말 예쁘게 안 하죠? 말 예쁘게 어떻게 하는 건데? 알바예요? 이런 거를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미친놈이지만은 오늘 할 것은 사이코패스 테스트입니다. 두둥탁!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제가 한번 그냥 예시를 들어줬고요. 이 사이코패스 테스트라고 해서 시청자분이 이걸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싹 오싹! 김재현은 과연 사이코일까? 사이코패스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 정도 존재하며 태어날 때부터 타인의 슬픔, 기쁨,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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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충전적이고 자신에 대한 우월감이 강한 편이래요. 도둑인 당신은 한밤중에 남의 집을 털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갑자기 집주인이 나와 당신의 얼굴을 보더니 당신을 보는 앞에서 옷장 속으로 숨어버렸다. 그런데 그 옷장은 잠금장치가 없는 옷장이다. 지금 당신의 칼이 있다면 집주인은 어떻게 죽일 것인가? 사이코패스의 대답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그때 죽인다. 사이코패스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느낌을 즐기면 오히려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우월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잠깐만! 나도 상대 리스폰 지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그때 죽인 적이 있는데? 아니겠지? 이거 완전 그냥 메이코패스 그 자체인데 아니겠지? 목이 마른 당신은 음료를 마시기 위해 자판기 앞에 서있다. 당신은 손이 가는 대로 아무거나 뽑아서 마셨다. 그 음료의 색깔은? 나는 물? 사이코패스의 대답은? 투명하다. 색이 없는 음료. 아니 나는 원래 자판기에서 물 많이 먹는데? 아니 다들 그 자판기에서 목마르면 물 먹어? 나는 목마를 때는 물 말고 음료수 먹으면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그냥 물이 물이! 물이가 아니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죽여야 할 원수가 당신 앞에서 낭떠러지가 겨우 매달렸다. 당신은 그를 떨어뜨릴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떨어뜨리신가? 원수잖아. 그럼 좀 괴롭히고 죽이고 싶잖아. 매달린 손을 핥는다. 나쁘지 않다. 간지럽힌다. 손가락을 하나하나씩 뗀다.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키는 사이코패스는 그 시간을 지키면 최대한 시간 끕니다. 핥으면 더 무섭지 않을까? 여러분 씨발 미친놈. 진짜 에바. 핥으니까 얘가 장난치나? 살려줄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진짜 그만. 아 살려줘. 내가 살려줄 것 같아. 네가 게렌이 죽였잖아. 게렌이의 복수. 그게 더 사이코 같지 않을까? 야호. 호니짱. 어? 왔어요.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을 즐기는 건 사이코패스라고? 호니짱. 그리고 시간을 즐기면 최대한 시간을 끈다고? 어디 감히 궁금했어 호니짱. 호니짱. 야호. 호니짱. 호니짱 그거 먹어. 왜 그래지 더 괴롭힐 수 있지 호니짱. 호니짱. 호니짱! 호니짱 가지마!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웃고 있다. 지금 당신을 보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칼을 보고 듣고 웃고 있다? 요리하던 엄마? 엄마일 수도 있지. 엄마가 칼을 들고 웃으면서 요리할 수도 있지. 다섯 명 뛰는 야수? 조용히 하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진지한 분위기입니다. 나홀콜. 보통 사람들은 범죄자 살해마마 제3의 인물을 지칭하지만 사이코패스는 자신이 이런 잔인한 짓을 벌이는 거에 대한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라 말합니다. 당신이 마트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들켜버렸다. 어떤 핑계를 댈 것인가? 씨발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아니 저 새끼들은 왜 나만 지랄이냐고 싶어. 왜 나한테만 그런지 싶어. 계산한 줄 알았다 라고 하지 않을까? 아무 말도 없음. 어? 다른 사람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건 그 시간에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죽이... 아니 너무 죽이는 것만 생각하는 건 좀... 나 사이코패스 이런 거에 대한 다큐 본 적 있는데 실제로 훌륭하고 착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이런 생각 없이 잘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그냥 뭔 사이코패스를 버서커로 만들어놨어. 이거는 틈만 나면 죽여. MBTI T들이 난 공감 못해. 너 T야? 나 T야. 너 공감 못해? 이 새끼 뭐지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근거 없는 테스트다. 그냥 재미로 봐달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운동을 하는 당시 어떤 운동을 할까? 축구.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라. 아 억지지 이거는. 그럼 손흥민 선수도 사이코패스야?
야호. 아 어쩐지 재원형 메이커 할 때 무빙이 심상치 않더라. 저는 돈 벌려고 한 거지.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 친구들한테 가서 김지현 어떤 아이였어? 라고 하면은 다 울면서 너무 좋은 아이였어 라고 하지. 당신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여서 재밌게 놀고 그랬다. 무엇을 하면 재밌게 놀 수 있을까? 일단 나는 축구지 축구. 축구나 뭐 롤이지 롤. 사이코패스 대답은 숨바꼭질? 보드게임? 전세계 보드게임 카페 사장님들 눈물. 보드게임 가면은 사이코 모임이야 뭐야? 조기 축구회 하고 끝나고 2차로 보드게임 가는 곳 있으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있어 친구한테. 야 오늘 뭐하고 놀까? 글쎄 뭐 할래? 보드게임 카페 갈래? 한번 바로 어? 사페다. 바로 하시면 됩니다. 예. 당신의 신발을 사러 가게에 갔다. 다양한 종류의 신발 중 당신은 어떤 종류의 신발을 살까? 운동화를 사지 않을까? 부츠랑 구두는 내가 안 신고 슬리퍼는 대부분 집에 있는 거 오해 신고 운동화 사지 않을까? 아니 요즘 억지잖아요. 아니 신발 다 운동화 사러 가지. 남자애들은 대부분 운동화 사러 가지. 구두랑 부츠를 내가 왜 사요? 예? 게레니가 신발 사러 가. 야 너 저기 구두 살래? 운동화 살래? 나 운동화 살래. 어? 사패다. 아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도둑이 당신의 집에 들어와 당신을 죽이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고 있다. 당신은 어디에 숨을 것인가? 뭔가 생각나는 게 화장실인데 뭔가 좀 뭔가 숨는다라는 느낌의 그 기본적인 개념이잖아. 옷장? 보통 사람들 그 순간 당황해 어디에 숨을 할지 판단도 안 삽니다. 사이코패스는 본능적으로 어둡고 밀폐된 장소를 좋아해서 옷장에 숨을 확률이 높습니다. 타케시? 아오니가 타케시 죽이려고 옷장 열었는데 타케시가 덜덜 떨고 있어. 아오니도 놀라면서 어? 사페다. 어쩐지 사페 같았어. 그 미카 먼저 죽이라 할 때부터 알아봤어 걔는. 친구들과 모여 웃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당신의 친구들을 더 재밌게 웃기고 싶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면은 내 친구가 축구 시간에 호날두 따라하다가 팬티에 똥지린 썰을 말하지 않을까? 체육 시간에 빡! 했는데 갑자기 얘가 표정이 안 좋아지네. 화장실 갔다가 집 가는 거야. 어디 가냐 했더니 아까 그 호날두 따라했던 똥 쌌다고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근데 사이코패스의 대답은 뭔가 자기만 아는 이야기? 안 웃긴 이야기? 야한 이야기? 실제 사이코패스들은 성격이 매우 강한 편이면 야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야한 이야기도 아무렇지 않게 밝게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와 이런 게 있네. 야한 이야기? 아 여기까지 다 맞네요. 이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이라는 거래. 어? 야호 메시 소리가 메시 소리가 좀 더 빨아켜라. 살기 위해서 빨아켜라. 빨아켜라 살기 위해서. 정말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나쁘다 인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재원이었습니다. 그럼 사페다 안녕.